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0학년도 10월 학평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같이 우주 정거장에 대해 정지한 두 점 PQ까지 우주선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특수상대성 이론이겠죠. 우주 정거장의 관성계에서, 관성계라는 어려운 말 써서 그런데 그냥 우주 정거장에서 봤을 때 PQ 사이의 거리가 삼각형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PQ 사이의 거리는 얘가 봤을 때 운동하지 않고 정지해 있죠. 그러니까 정상 거리입니다. 그죠? 그게 상광년이라는 얘기고 그게 고유 거리의 의미입니다. 자, 우주선이 P에서 방출한 빛은 우주선보다 2년 먼저 Q에 도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주선에 쏜 빛은 빛의 속도로 여기까지 P에서 출발해서 Q까지 가는데 상광년이 걸리는데 우주선은 그 뒤에 2년 뒤에 도착을 하니까 우주선은 총 어떻게 5년 동안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운동을 했다는 거죠. PQ라는 거리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관측할 때, 그러니까 우주선에서 관측했을 때 옳은 설명만을 있는 데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Q의 속력은 0.6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Q가 이렇게 다가올 거예요. 우주선 입장에서 볼 때니까 이제 우주선에서 이제 Q가 이렇게 다가올 텐데 그때 속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어진 게 우주 정거장 기준에서 요 거리와 그쵸? 우주 정거장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우주선이 도착하는 그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착하는 거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거리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이 우주 정거장에서 봤을 때 P에서 Q까지 거리는 상광년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우주선이라는 것은 우주선은 5년이 걸렸기 때문에 상광년의 거리를 우주선의 속력을 우리가 이제 V라고 한다면 자 결과적으로 V라는 속력으로 얼마만큼 5년 동안 간 거리가 PQ라는 이 거리가 됩니다. 이때는 정상 거리가 되겠죠. 정상 거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PQ라는 건 분명히 우주선이 봤을 때 수축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주어진 조건이 얘가 봤을 때의 두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 정상 거리와 그 다음에 얘 실제 속력이 지금 우주정거장이 봤을 때니까 이걸로 고유해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Q 자신의 속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하게 구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 지금 이 PQ의 거리라는 것은 상광년이니까 빛의 속력으로 3년 걸린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렇다면 이 우주선의 속력이란 건 우주 정거장이 봤을 때 우주선의 속력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3C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0.6C가 되는데 이 속력 자체는 변하지 않죠. 예, 자기가 봤을 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Q가 다가오는 속력 역시 0.6C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자, P와 Q 사이의 거리는 우주선이 봤을 때 지금 PQ가 운동해서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거리가. 그쵸? 그러면은 비정상이 되니까 길이 수축이 된다. 삼각형보다 짧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우주선의 시간은 우주정거장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자, 얘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주정거장이 운동하죠. 그럼 얘의 시간이 비정상입니다. 그럼 얘가 느리게 가죠. 그쵸? 그래서 사실 우주선 관성계에서 봤기 때문에 우주정거장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이렇게 쓰면 사실 좀 선생님이 더 마음에 들 것 같은데 이걸 한번 꺼낸다고 해가지고 우주선의 시간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자기 우주선 기준에서는 자기 기준에서는 우주정거장이 느리게 갔으니까 우주정거장 기준으로 하면은 우주선 자기 시간은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꼰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주선의 시간은 우주정거장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정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